아, 굿모닝.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하세요. 안녕 안 하냐? 안녕. 아니 뭐야? 안녕 할 사람이 없네. 아니 오늘 신입 인턴 들어오는 날인데. 야, 이거 진짜 말세다, 말세야. 어? 아이고, 환장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못 살겠습니다. 아니 첫 출근이면은 좀 한 시간 정도 일찍 와가지고 그 선배 좀 책상도 좀 닦고 말이야. 어? 그러면 좀 얼마나 좋아. 하, 나 때는 진짜 미리 출근해가지고 선배들 책상 닦고 모닝커피 준비도 기본이었는데 진짜. 안녕하십니까. 신입 인턴 김병관입니다. 어, 그때 그 친구 맞구만. 그 파이팅 넘친 친구. 어? 그때 그 조언해 주셨던. 아, 그래, 나야, 나. 아, 진짜 정말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선배님께서 저에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 혹시 저 선배님이랑 같이 일하는 건가요? 아이, 그래요, 맞아요. 잘 부탁해요. 한번 잘해보자고. 예, 알겠습니다. 아직 저기 병기? 병기 아닙니다. 병구? 병구 아닙니다. 아, 병식이? 병식이 아닙니다. 김병관입니다. 아, 병관씨. 아, 예, 아, 미안해요. 내가 기억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준상 선배님. 준희? 아, 준희 선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첫날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아, 저 병관씨 이쪽으로 앉아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선배님. 병관씨자리고 천천히 첫날이니까 자리 정리 좀 하면서 업무 준비 좀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앉아도 되는 거죠? 아, 그럼.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반갑네. 그 책상 좀 닦아요. 예. 그 옆에도 좀 닦고. 어. 예. 앞에도 좀 닦으면 더 좋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출근하게 된 이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코코아 들어오셨구나. 동 이동훈 씨? 동훈 씨? 아, 그 저보다 어린 선배님 맞죠? 제가 그 어리다는 말은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몇 살인데요? 그 언저리 좀 된다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네. 바르잖아. 네. 그만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쪽도 붙으셨어요? 네. 어떻게요? 제가 조금 합니다. 어, 소윤 씨 다음에 제가 면접 들어갔거든요. 네. 그 면접관 분들께서 되게 희한한 사람이 왔다 갔다고 하셔가지고. 잘 보셨어요, 그때 면접? 정말 그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디어 뱅크라고 저한테. 오. 아, 예, 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예, 예. 아, 예, 예. 그 인턴들 모두 지금 출근 완료했습니다. 예. 아, 예, 예, 예. 아,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아. 저희 뭐 슬슬 꺼내서 정리해볼까요? 아, 잘 부탁드려요. 그래도 이제 좀 이제 앞으로 오래 보게 될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씨. 예, 세관 씨.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 우리 코코아 씨는 안 꾸미세요? 책상? 예? 코코아 씨는 뭐? 아, 제 이름은 이동훈입니다. 아, 예. 동훈 씨는 안 꾸미세요? 예, 뭐 저는 뭐. 아, 약간 좀 그 미니멀한 스타일이시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오, 세준 씨 그거는 뭐예요? 이거는 가습기라고. 가습기요? 저의 건조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그래서 고마워지고. 그렇게 피부가 촉촉하시구나. 그렇죠. 저는 하루 종일 이걸 달고 살아요. 아이고, 아이, 다들 책상 정리하고 계셨구나. 저 세훈 씨. 네. 뭐예요? 가습기요, 가습기. 제가 좀 건조함을 좀 많이 느껴서 이게 항상 있어야 돼. 짱구네요? 귀여운 게 좋잖아요. 우리 포비처럼. 귀여워. 예, 뭐. 아, 자, 그 여러분. 그 잠깐만 주목 좀 해봐요. 그 다른 게 아니고 그 팀장님께 지금 연락이 왔는데 업무 관련으로 좀 지시사항이 좀 내려왔어요. 지금 그 관련해서 지금 중요한 거니까 회의실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회의실로 좀 모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좀 올 수 있도록 해요.
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넷플릭스 신작 기획을 맡게 됐어요. 박수. 박수. 와우. 와. 박수. 박수. 신작 신작. 네. 약간 들어보니까 좀 새로운 컨텐츠를 좀 원하시더라고. 네, 새로운 컨텐츠. 사실 오늘 좀 세 분 다 첫 출근이라 내가 부담이 되는 건 내가 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일이 일인 만큼. 다행히도 아무것도 아직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자고 이왕 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좋아, 그러면은 일단 어떤 거를 조금 이번에 새 프로젝트로 좀 만들지 이런 걸 좀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팀장님이 세윤 씨한테 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라고 하시던데 세윤 씨? 아, 제가 또 그 저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징어 게임 예. 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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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죠, 알죠. 제가 그걸 모티브로 만든 게 있습니다. 뭐죠? 바로 바로 예. 설마 뭐 문어 게임 이런 거 아니죠? 쭈꾸미 게임. 쭈꾸미 게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징어 게임처럼 저희가 456억을 과연 쓸 수 있을까요? 근데 펫플릭스라면 가능하지 않나요, 선배님? 아니요. 첫 공개니까 이제 상황을 봐야 되니까. 아, 456만 원. 쭈꾸미 소주. 그래서 아, 미안해. 그 쭈꾸미 뭐? 뭐 쭈꾸미 게임. 쭈꾸미 게임. 뭘 쭈꾸미를 뭐래요? 오징어 게임처럼 쭈꾸미 게임. 아예 예. 그런 아, 의미입니다. 예. 이제 오징어 게임도 여러 가지 게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에 그렇죠. 그것처럼 저희도 네. 게임을 넣을 건데 예. 그게 바로 K 술 게임입니다. K 술 게임. 요즘 또 K 이런 거 핫하잖아요. 그렇죠. 눈치 게임 1. 2. 3. 당. 그거 지금 회의가 지금 장난입니까? 예? 뭐 하는 거야 지금? 쭈꾸미 그 소주 먹을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선배님 설마 쭈꾸미에 딱 걸렸죠 솔직히? 아, 그 쓸데없는 그 소리도 하지 마시고 대선 한 잔 걸치는 그 굉장히 애주하는 소문이 있던데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 좀 안 했으니까 그 나중에 얘기하고 장난하지 마시고 좀 뭐 신박한 거 없어요? 네? 술 게임 같은 거 말고 뭐 좀 신박한 거 있잖아요 좀 안 해봤는데 친숙한 거 그리고 좀 어려우면서도 약간 좀 쉽고 뭐 좀 재미 감동, 교훈 뭐 이런 것까지 좀 얻어갈 수 있는 이런 좀 컨텐츠 이런 거 좀 있잖아 요즘 막 MZ세대 막 그런 거 많이 있더만 어? 그런 거 잘 없어요? 신박한 거? 그래 우리 저기 병과 씨가 한번 말해봐요 요즘 또 연애 리얼리티가 또 핫하지 않습니까? 오 연애 리얼리티 그렇지 그렇지 예 이제 저도 최근에 즐겨봤던 게 이제 솔로 지옥이라는 혹시 아시나요? 알지 알지 그거 커플들 뭐 어디 저 섬 보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또 여기서는 솔로들이 지옥에 남아있고 커플들은 천국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지 선배님. 그렇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가? 아니 커플 매칭까지 됐는데 천국을 보내고 솔로는 남아서 지옥에 혼자 있는다는 게 너무 좀 그렇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는 거기서 발상을 하는 거죠 커플 매칭이 된 애들은 지옥에 남아있고 솔로들이 천국으로 간 그럼 커플이 안 되겠죠. 병가 씨 그 좋은 의지 고마워요. 그러니까 좋은데 그러면은 저희 프로젝트가 지옥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건 좀 그러니까 동훈 씨 그 미안한데 동훈 씨도 좀 의견 좀 내봐요. 그래도 우리 중에서 제일 좀 스펙이 좋지 않나 동훈 씨가? 또 코코아 출신이기도 하죠. 네, 출신. 말해봐 말 한번 해봐요 동훈 씨.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K-팝이 조금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지 않습니까? K-POP 그래 K-POP 있었네 그래서 BTS. 뭔가 우리도 그 K-POP에 좀 편승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 그러면 K-POP에 편승을 해서 어떻게 뭘? 그 실력 있는 아이돌이나 그냥 그 컴백을 하는 팀을 좀 뭔가 섭외를 해가지고 섭외를 해서 댄스 영상을 같이 찍는 거죠 이야 박수! 박수 박수! 나왔다! 괜찮나요? 좋다 아, 우리가 왜 이 K-POP 생각을 못했지? 그렇게 하면 좀 요즘 트렌드 좀 그 댄스 챌린지 영상이나 그래 그래 내가 바란 게 이거예요 이 MG MG면 난데 아 동시 좋아 역시 이게 다르네 확실히 괜히 코코아가 아니네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일단은 K-POP 댄스 네. K-POP 댄스로 픽스를 하고 그것도 같이 해야 할 뭐 아티스트가 또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은? 뭐 우리가 할 순 없잖아 선배님 제가 최근에 나온 그룹 중에 우연치 않게 조금 알고리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누구야 말해봐 빨리 군백기 이후에 거의 2년 만에 컴백하는 팀이 있습니다 팀에는 아! ACE ACE 그거... 근데 이제 좀 전략적으로 이제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아, 나 차원이라니까 자꾸 저한텐 팀장님인 거다 아, 그래 아, 참
내가 진짜. 선배님. 아, 내가 김사한테 아주. 선배님. 그래, 그래. 팀장 안 다칠 거예요? 김사원 그 혹시 쭈꾸미 좋아해요? 좋아하죠. 아까 했다니까 그 생각. 아니야. 갑자기 생각. 에이스. 그치. 봐봐요. 실력은 좋지만 2년 동안 공백이 있었어요. 그렇지. 얼마나 뭔가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때 딱 저희가 미끼를 던지는 거죠. 우리 펫플릭스와 합작을 해보는 게 어떻냐. 좋네. 그러면은 에이스 이 아티스트로 좀 픽스를 할게. 근데 그 친구도 멤버들이 좀 괜찮나? 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외에서 하거든요. 해외에서 잘 나간다. 그리고 약간 구멍이 없어요. 보컬도 되게 잘하고. 그래. 춤도 잘 추는, 춤도 엄청 잘 추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네. 와, 요즘 이런 친구들이 있나? 좋습니다. 일단 바로 섭외 들어가죠. 병관 씨가 그러면 제안을 한 그룹이니까 병관 씨가 컨택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알겠습니다. 걸로 할게요. 아티스트도 정해줬고 회의는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병관 씨가 아까 컨택한 거 정리 잘 정리해주고 오늘 회의는 우리 세윤 씨가 정리해가지고 회의록 작성해서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럼 제가 네. 컨펌하고 팀장님한테 최종 보고할게요. 네. 그리고 동우 씨 같은 경우에는 컨셉 어떻게 하면 좋을지 레퍼런스하고 기획안 작성해서 한번 보고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선배님은 뭐를 맡으실 겁니까? 저는 이제 이 기획안을 총괄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보고만요? 또 저희의 관리 감독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놀고 먹으면 이름 뺄 겁니다. 놀고 먹지 않습니다. 소주 먹을 생각했잖아요. 뭐야? 어떻게 알았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봐줄게요. 잠깐 한번 갔다 온 거예요. 저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생각한 게 아니고 선배님 동훈 씨가 왜 코코아에서 나오게 된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끝나고 쭈꾸미나 먹으러 가죠. 그렇죠. 네. 혹시 치즈 쭈꾸미 좋아하세요? 같이 할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배님이 사신다는 선배님이 안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안 사주실 거예요 저희? 오늘 입사 첫날 사주면 감. 당연히 카드만 주고 가시겠지. 아 진짜 이 양반들이 막차 전까지 콜? 콜? 뭘? 좋습니다. 콜. 오케이. 그럼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내가 이 말을 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번 프로젝트 성공 유무에 따라서 우리 정규직 전환이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정규직? 갑자기 좀 이런 말을 해서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좀 파이팅 해봅시다. 네? 할 수 있죠? 예, 선배님. 네, 나도 좀 선두에 서서 최대한 그럼 선배님도 같이 정규직이 되는 거죠? 선배님 정규직 아니셨어요? 아니 뭐 약간 같이 열심히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뭐 거기요. 맞다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아 참. 계약직이었다니까. 맞잖아 내 말 맞아. 저는 그래도 선배님 믿습니다. 제 에이스 컨택을 해봐야 하는데 팅카 병관 씨 그거 지금 컨택하는 거 어떻게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우선은 선배님 예. 제가 진짜 컨택을 하는 게 맞죠? 아니 지금 그럼 뭐 한 시간 동안 회의를 좀 가자라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일단은 다 정보는 알아놨습니다. 그 네. A점, C.E에 대해서 네. 소속사는 어딘지, 뭐 회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뭐 몇 개 앨범 몇 개 곡을 냈는지는 제가 알아봤는데. 미안해요. 그거는 그 아티스트랑 컨택을 진행하고 나서 가부가 결정이 되면 알아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티스트하고 우리가 협업을 할 수 있는지만 먼저 유무를 체크를 해달라. 선배님. 오케이. 진짜 몰랐어요. 저만 팔로우 하세요. 존경합니다 선배님. 제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메일 좀 보내봐요. 연락을 예, 하든 전화를 하든 뭐든 예, 상관없으니까 빨리 해결합시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게. 저 이번 달 안에 지금 기획안 짜고 보고 드려야 되는데 그 세윤 씨 지금 어떻게 회의록 정리됐어요? 네네네 지금 완벽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돼가고 있는 건 무슨 말이죠? 금방 하겠습니다. 네, 그 타이핑만 하면 되는 거니까 빨리 해서 좀 보내줘요. 네. 다들 오늘 칼퇴하고 싶으면은 빨리 움직입시다. 늘어지는 거 진짜 싫습니다. 알으셨죠? 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레퍼런스 좀 잘 찾아봐줘요. 이번 주까지는 기획안 정리해서 그것도 보고 해야 되니까. 근데 주인님은 뭐 합니까? 아니 저는 지금 이거 총괄해서 지금 팀장님하고 부장님들한테 뭐 하는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동훈 씨,
진짜 미안한데 그 일하기 싫은 거 아니죠? 아니요, 저 지금 다 찾았는데. 아니, 뭐 찾았어요? 봐봐요. 안 보여요 지금? 다 찾은 거? 유튜브에 A.C.이 하나 검색해놓고 뭘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링크 다 지금 놨잖아요. 선배님, 에이스를 검색했는데 에이스 침대는 과학이다밖에 안 뜨는데 어떡해. 아이 진짜 뭐 하는 겁니까? 아예 한글로 에이스 침대 당연히. 아이고 진짜. 어떻게 쳐야 될까요? A.C.2로 검색을 해야죠. 왜 11번가가 나오냐 이거? 안 나옵니다 선배님. 빌보드 검색. 네, 빌보드 뭐 이런 구글에다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 구글에다 한번 검색해보고 저 안 되면 유튜브에 좀 검색해봐요. 아니 근데 이거 사이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아티스트가 안 나오네. 오! 나옵니다! 유튜브가 나왔습니다 선배님. 그 소속사 사이트 없어요? 이거 뭐 얘네 뭐야 얘네. 어! 제가 찾아놓은 게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해플릭스 우리 회사가 나오. 아니 지금 우리 회사 편집! 아니 지금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에 또 조금 더 그런 좀 타이틀 같은 느낌의 이제 저희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나와봐요. 나와봐요. 저 선배님 혹시 듣고 계신가요? 그 하던 말 계속 하세요. 예, 저희 어쨌든 간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메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쿠 선배님! 급합니다 선배님! 잠깐만 내 옆으로 와요. 이쪽으로 오라고요 이쪽으로! 오늘 첫 출근이죠? 네. 예, 그 제가 그 아웃시... 서툴립니다 제가. 서툰 게 아니라 좀 용의 주도한 느낌이 좀 있어요. 회사 입사하기 전에 무슨 일 했어요? 치킨 사업했습니다. 혹시 어디 치킨 하셨어요? 설마 양 잘 알 양념 치킨 잘 아는 사람. 양 잘 알 저 거기 저 잠깐만 킹 트리플 치킨 많이 먹었어요 거기서. 저 와우 씨 아니가 알았는데 딴짓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봤어요 제가. 네. 서울 베스트 카페 맛집 뭐 10개 장 프리고. 선배님 답장이 왔습니다. 뭐야? 비트 인터랙티브 에이스 소속사에서 네 좋아요라고 답장이 왔어요. 지금 온 거예요? 예! 네 좋아요라고 왔습니다 답장이. 좋아, 그러면은 오케이 이거는 그 병관 씨가 마무리 잘 짓고.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회신 보내요. 회신 보내서 예. 정확한 날짜하고 동훈 씨는 컨텐츠 짜가지고 정리되는 대로 병관 씨한테 보고해서 그쪽에도 같이 공유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병관 씨, 예 알겠습니다. 예, 그쪽 회사도 같이 공유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우 씨는 그쪽 회의록 좀 빨리 좀 써요. 그쪽 패드로 회의록을 왜 쓰고 있어? 그 타이핑 하라니까 자꾸. 컴퓨터 키워. 아까 자기가 지금 꺼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하, 나 진짜 뿔이 나가지고. 우리가 2월 22일에는 발표하는 걸로 하고. 2월 22일 말씀이시죠? 데드라인을 20일까지 맞춰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다들 체크 됐나요? 네. 데드라인 며칠이라고? 2월 20일입니다. 며칠이라고요? 2월 21일이요. 20일이야? 여러분. 아니 에어팟 빼요. 그 자꾸 회사에서 그 일하는데 누가 에어팟 끼고 일합니까 진짜. 능률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28일이요? 20일이요. February 네, 동훈 씨. 2월 20? 20일. 20일. 맞습니다. 20. 20. 20. Yes. 20. 자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 내가 좀 흥분한 것 같은데 다들 그 첫날에 조금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조금 혹시 꼰대예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그 혹시 내가 지금 선배님 답장 왔습니다. 2월 20일 콜? 혹시 그 미안한데 뭐 뭘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자꾸? 아 지금 이메일로 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 콜. 콜? 아 근데 좀 메시지 텍스트가 좀 아니 제가 그 담당자랑 전화해봤는데 유학파? 예예예 예, 예. 그 영어로 대답해줘요. 그 뭐라고 적으면 될? 좀 까불지 말라고. 까불? 그 잘 돌려서 말해봐요 영어로. Stop showing off라고. 아 Stop showing off. 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아 예예 예, 부장님. 아 예예 예. 아 식사하셨나요? 예예 예. 아 안 그래도 그거 좀 제가 지금 정리 중인데요. 아 그래 제가 이거 한 2시간 내로 정리해가지고 얼른 보고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예 예, 아 올해는 제가 봤을 때 그 저희 겁니다. 예 We are king. 예예 예. 예 팀장님 예 들어가십시오. 예 사랑합니다.
예, 들어갑시오. 예예. 행복하세요. 네. 자, 들었죠? 선배님, 팀장님, 예. 화장실 갔다 와도 될까요? 가요. 그 말하지 말고 그냥 가요. 예, 돌아보지 말고 가요. 손 들지 말고 가라고, 예, 가라고. 자, 방금 들었죠, 전화. 팀장님 지금 기대가 커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번 프로젝트 성공해야 됩니다. 저는 일단 눈앞에 보이는 일부터 집중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러니까 우리 김상원을 좋아해.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우리 팀에서는 우리 김상원처럼 좀 이런 좀 직선으로 가는 사람들이 좀 난 있었으면 좋겠어. 어,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동훈 씨하고 세현 씨는. 예. 동훈 씨. 예. 그 에이스 그 친구들 조금 자료 좀 있나? 예, 지금 유튜브 자료를 지금 다 모아오고 있는데요. 아니, 내가 갑자기 궁금하네. 뭐 하는 친구들인지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뭐가 좀 있나? 이 친구들 제가 지금 조사해본 결과, 네. 그 리더 준이라는 친구가 일단 리더 준? 예, 예. 이름이 리더 준이야? 더준이요, 더준. 더준이야? 네. 허준이요, 허준. 허준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뭐 더준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왜 이름이 더준이야? 그 어렸을 때 더 락을 좋아해서 더준. 세윤 씨, 그거는 너무 막가잖아요. 이게 아무리 기사에 더준이 이 씨예요, 이 씨. 아. 그래서 더준이라고 해, 더준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더준이. 아, 근데 선배님, 제가 조금 리스크로서 걱정되는 게 있다면은 와우라는 멤버가 군 전역을 하고 20kg 가져왔대요. 아,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다이어트를 진행 중인데. 뭐야, 바디빌더? 뭔데? 네, 근데 이게 근육으로 찐 게 아니라 살로 이렇게 조금 돼가지고. 살로?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다이어트를 하고 있긴 한데 저희 그 20일 기한 내에 맞출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일 것 같아요. 근데 이 팀의 좀 메인 주력은 그 동훈이라는 친구 같거든요, 제가 보기. 그 친구 뭘 잘하는데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날라다니고 있어요. 지금 컨택을 해봤는데 지금 어디 프로그램에 나와서 눈물을 사면서으로 울어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예. 네. 아, 나는 그 이상하게 그 조금 이렇게 좀 이게 질질 우는 애들이 난 마음에 안 들던데. 그정도면 괜찮을까요? 저기 그냥 이럴 거면 팀을 바꿀까요? 이미 연락을 아니 나 갑자기 이렇게 들으니까 또 선입견이 생기려고 그러네 그 팀에.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에이스로 정리를 하고 예. 빨리 좀 마무리 업무를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다들 잡담 그만하고. 자, 일단은 선배님 브리핑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브리핑? 어떤 브리핑이요? 예, 우선은 2월 20일 날 예, 픽스를 해놓은 상태고요, 날짜는. 2월 20일, 오케이. 예,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은 에이스 멤버들이 당일 해외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일날? 예. 와, 바쁘네 그 친구들. 이 친구들 근데 인기가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꽤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지금 준이 팬이 없습니다. 선배님? 예, 말씀하세요. 지금 6시가 되었습니다. 6시? 네, 6시가 6시? 되었습니다. 아, 벌써 퇴근 시간이네. 예. 네, 그래. 아, 다들 첫 출근 고생 많았고 퇴근하실 분들 먼저 들어가세요.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저도 그러면 아, 예, 예. 가요. 편하게 가요. 편하게. 예. 네, 편하게. 세윤 씨 갈 거예요? 네? 갈 거예요? 아니요. 안 갈 거예요? 네. 가요. 세윤 씨 그냥 가요. 괜찮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가도 될 것 같아요. 가줘요. 가요? Left, right, your left. 빨리 가자. Left, oh, left. 가요. Left, right, your left. 아, 진짜 이번 인턴들 쉽지가 않네. 네, 다 들어왔어요. 네. 아, 이렇게 급하게 주말에 또 회의를 소집하게 돼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또 신작이 있죠. 클라이막스 댄스 씬이 또 주인공인 그 에이스 멤버들만으로 허전하다는 좀 의견이 있어요. 댄서들을 구해보는 게 가장 깔끔하고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공개 모집 공고를 일단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3일간 연습 그리고 촬영을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선배님. 좋습니다, 선배님. 자, 그럼 오늘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